저는 대학교 4학년 전기공학과를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공기업이나 회사 지원에 있어 가산점이 주어지고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워낙 늦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취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합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배우락을 통해 인강으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필기는 80점 그리고 실기는 81점을 맞았었는데 일단은 필기는 걱정했던 자기학이 쉽게 나왔었고 매일 많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설비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락의 인강을 통해서 자기학을 공부하고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 숙달을 통해 개념을 확실히 잡았고 그로 인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숙지할 수 있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았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진단하기에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배우락 강의를 통해 개념 같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주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필기 때 필요한 공식이나 암기 사항들은 A4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갔습니다. 필기 문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기출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는 만들지 않았고 만들지 않은 이유로는 사실 오답노트를 만들게 되면 자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를 보게 되어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 오답노트는 만들지 않았고 실기로 이제 들어가자면 실기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강의를 통해 A4에 단답형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갔습니다.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로 198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0개년을 3번 반복 숙달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의 제어회로 전력 강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알려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한 전기가 익숙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을 위해 팁과 암기법을 강의해 주셔서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서포터 해주신 교수님께 영상 편지를 남기면 윤성만 기술사님에게 실기 부분의 단답형을 강의해 주셨는데 물론 단답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암기하는 팁을 알려주시고 인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질문들을 남겨주시고 최대한 합격에 가깝게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험 기간 중에 슬럼프가 많았습니다. 일단 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공감하고 그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침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냥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든지 볼링을 친다든지 본인의 취미를 즐기게 되면 본인의 마음속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다시 리프레시한 마인드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슬럼프가 오게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을 하루 이틀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저의 인터뷰 후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